머스타드 소스. 오빠가 노래를 부르다. 딸기잼. 오빠가 딸기잼 요즘에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한 물건이야. 레몬 스퀴저. 우리 집에만 없는 거. 그러게. 짜란. 이거는 대패 삼겹살이지롱. 어? 웬일로 삼겹살이었어? 오늘 저녁에 백종원 콩불을 해먹을 거거든. 아빠 입술한테 콩치 먹을게. 대파 흰 부분 나의 최애. 그리고 단호박 밥을 할 거거든. 그래서 단호박 손질된 거를 샀어. 이거 짱 편하지? 그러게, 그거 편하다. 그리고 치즈 다 먹어가지고 또 샀어. 콩불 할 거라서 콩나물도 샀고. 이거는 지금 먹을 거, 양상추. 오이 피클. 이거 샀어, 샐러드 세트. 여기 안에 샐러드가 그냥 세트로 들어있어. 뭐 그런 게 좀 편하긴 하지. 동물복지 유정란. 우리 요즘에 잘 먹고 있는 요거트. 레몬 스퀴저를 샀으니까 레몬을 또 샀지요. 락토프리 우유가 품절돼서 어쩔 수 없이 이거 샀어. 저녁에 먹을 거니까 해동해 놓게? 그럼 냉장에 넣어놓자. 응. 다진 양파 두 큰술. 이게 되게 센데? 오! 와우! 아이고, 이게 이렇게 됐다. 다 끄면 되지. 옷가림에. 아이고, 헉, 여기 다 묻었네? 헉, 진짜 맛있겠다. 근데 뭐 바삭한 거지 맛있다. 와. 아, 나 신장 떨렸어. 믹스베리 스무디. 바삭한 게? 어. 요거트 파우더를 깜빡했어. 이거 넣으면 진짜 맛있는데. 와, 진짜 되직해. 이거 무슨 그거 같아, 오빠. 뭐? 머드팩? 숟가락 하나 씻어볼까? 어. 맛있겠다, 이거. 색깔 역대급 영롱하다. 오늘 컵 완전 기분 한껏 냈네. 짠짜란. 완전 스무디킹 같지? 전문점이다. 진짜 맛있겠다, 그치? 어, 이거 엄청 그럴싸해 보이는데? 뭐 선지 꺼내는 줄 알았어. 징그러. 잘 먹어. 일로 와. 양상추. 걱정 없이. 이거 뭔가 백도 할래 여기?
딸기잼 바른 식빵 올리면 끝. 엄청 푸짐해. 에그 감자 토스트랑 나는 스무디, 오빠는 아침에 찬 거 못 마셔서 캐모마일 티. 스무디 너무 맛있더라. 그니까 대박이야. 일단 이 소스가 너무 맛있고 그리고 안에 그 계란이랑 감자랑 합쳐진 게 씹힐 때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 맞아 맞아 그거 맛있어. 그게 완전 키 포인트야.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제일 맛있어. 나도. 그래서 내가 한 건 없지. 감자 오믈렛. 감자전. 짜란. 지금 아주 해가 잘 들어오기 때문에 집에서 셀카를 찍을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메이크업을 해주고 셀카를 찍을 겁니다. 짠! 이렇게 완전 초 간단 메이크업을 해줬고 립은 안 발랐어요. 왜 안 발랐냐면 오늘 제가 집에서 셀프로 하는 퍼스널 컬러 테스트를 받아볼 거거든요. 진단을 혼자 해볼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보고 진단을 한 다음에 저한테 맞는 퍼스널 컬러를 찾고 그 퍼스널 컬러에 어울리는 립 컬러를 골라가지고 바른 다음에 셀카를 찍으면 훨씬 더 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퍼스널 컬러 테스트 먼저 해볼 겁니다. 제가 평소에 사진 찍을 때 소다 앱을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소다 앱에 있는 필터랑 보정 기능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소다에서 광고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소다 앱을 통해서 어떻게 셀카를 찍고 어떻게 보정을 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아주 낱낱이 보여드릴 겁니다. 자, 셀카를 찍기 전에 먼저 이번에 소다에서 퍼스널 컬러에 어울리는 필터를 추천하는 기능이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소다 앱에서 이렇게 퍼스널 컬러 자가 진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퍼스널 컬러 진단을 이걸로 해볼게요. 저 처음 해보는 거라서 이런 자가 진단조차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너무너무 떨리는데 아 그리고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셀프 진단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그런 검사는 아니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짠 이렇게 소다 오피셜 페이지에 들어오면은 나의 퍼스널 컬러 간단하게 진단해보기 이거를 눌러줍니다. 그럼 짜란 이렇게 퍼스널 컬러 진단법이 나와요. 첫 번째, 내 피부색은 노란기가 돈다. 예스! 저는 노란기가 도는 피부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 혈관색은 초록색에 가깝다. 지금 카메라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 완전 초록색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예스! 내 혈관색은 초록색에 가깝다. 그리고 세 번째, 골드 주얼리가 잘 어울린다. 이것도 예스! 저는 실버보단 골드가 어울리거든요. 이것도 예스. 파스텔 앤 비비드 톤 옷이 많다. 이것도 예스. 왜 이렇게 다 예스야? 이것까지 예스면은 저는 봄 웜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봄 웜 톤에 어울리는 필터는 코랄 필터나 스타 필터래요. 스타는 은은한 색감으로 봄 웜의 생기 발랄함을 살려주는 필터. 코랄은 파스텔한 색감을 살려주는 코랄코랄한 필터. 대박. 여러분 제가 한번 제 톤으로 나온 봄 웜 필터인 코랄 필터랑 그리고 제 톤의 반대인 겨울 쿨톤 필터인 크리스탈 필터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 띄워드릴게요. 지금 이 화면이 제 톤인 봄 웜 필터인 코랄 필터예요. 지금 전체적인 밸런스가 너무 예뻐요. 톤이 저한테 너무 잘 맞고 얼굴이 되게 생기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저의 반대 필터인 크리스탈 필터를 하잖아요? 그럼 진짜 대박이에요. 뭔가 저한테 붕 뜨는 느낌이면서 되게 오히려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이는 느낌? 뭔가 되게 저한테 떠요. 뜬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나죠.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크리스탈이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코랄.
여기선 완전 생기 있어. 여러분 제가 이제 사진을 골랐거든요. 그래서 이 원본 사진을 가지고 본격적인 보정의 세계로 들어갈 거예요. 제일 먼저 소다앱에서 이렇게 원하는 사진을 불러온 다음에 뷰티 이 탭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매끈하게부터 시작해서 뭐 눈 크게, 슬림하게 진짜 소다가 종류가 엄청 많아요. 티나게 되는 게 아니라 되게 자연스럽게 예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다를 진짜 좋아하는데 저는 먼저 여기 보면 매끈하게가 있어요. 매끈하게 들어가서 저는 한 30 정도? 그래서 그 다음에 모공을 눌러가지고 모공도 조금 해주면은 피부가 훨씬 깔끔해 보이거든요. 한 26 정도. 모공까지 해준 다음에 저는 톤업도 해줍니다. 요즘 피부가 좀 타가지고 톤업이 진짜 자연스럽게 톤업이 돼요. 한 28 정도까지만 해줄게요. 이제 피부 보정을 끝냈어요. 피부 보정 끝냈으니까 피부 보정 안 한 거? 한 거. 안 한 거? 한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 이목구비 보정이 들어갈 거예요. 먼저 눈 크게를 저는 해줍니다. 이 눈 크게가 진짜 자연스럽게 잘 되거든요. 한 63까지 해줍니다. 원래는 더 해줄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코 좁게. 저는 코 여기가 좀 넓어가지고 코 좁게를 꼭 해줘요. 꼭. 15 정도 해줍니다. 근데 저는 이 중에서 얼굴 짧게를 해줘요. 슬슬슬슬 올려주다가 적절한 지점을 찾아가지고 40 정도 해줍니다. 그리고 슬림하게도 살짝 해줄게요. 31 정도. 완벽해. 자, 이제 이목구비는 다 만졌어요. 여기서 비포 애프터를 보면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자, 이렇게 보정을 마쳤고 이제는 얼굴 메이크업을 또 해줄 거예요. 제가 메이크업 입술이랑 눈썹밖에 안 했었잖아요. 봄 웜인 저의 퍼스널 컬러에 맞게 제 퍼스널 컬러를, 제 톤을 더 살릴 수 있게끔 한번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먼저 립스틱은 코랄 컬러를 해줄게요. 코랄 컬러 21 정도? 블러셔도 봄 웜스러운 블러셔 중에서 애플 원이 되게 예뻐요. 애플 원. 그다음에 렌즈. 렌즈도 웜한 헤이즐 렌즈. 아이래쉬 해주면 진짜 예뻐요, 여러분. 이 1번이 제일 예쁘더라고요. 래쉬 진짜 예쁘죠? 아이섀도도 웜한 걸로 살짝만 한 17 정도만. 자, 메이크업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이렇게 완성된 사진입니다, 여러분. 아니 진짜 이거 제 인생 사진 아닙니까, 여러분? 아 진짜 대박이야. 소다가 추천해주는 퍼스널 컬러로 필터를 적용해서 사진을 찍고 또 그 톤을 더 살릴 수 있게끔 메이크업까지 적용을 하니까 뭔가 되게 새롭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한테 너무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너무 좋아요. 지금 배고파가지고 이렇게 아까 산 것들로다가 샐러드 우동을 해먹을 겁니다. 한참 사진 찍고 놀다가 배고팠구나. 간장 2. 이거 혹시 1인분 아니죠? 너무 예뻐. 이거 무슨 레몬 분수 아니야? 0.3 정도. 간장이라서 일단 안 넣어봤어. 금방 엄청 차가워진다. 오 대박. 엄청 생글생글하겠네? 응, 좀 확실히 꼬들꼬들해졌어. 응. 이게 모짜렐라 샐러드고 이게 새우 샐러드야. 둘 중에 뭐 먹을래? 그 다음에 고추냉이 간장 소스를 부을게요. 아, 기대됩니다. 양배추 추가. 좋다, 좋다. 풍성하다. 냄새부터 엄청 건강해. 장 만들 때만 해도 엄청 대단한 요리구나 했는데 더 시원해지라고. 우동면 엄청 탱탱하구나, 이렇게 하니까. 엄청 새콤하면서도 들기름 향이 확 나서 확 건강해지는 느낌스, 고소한 느낌스, 우동면 탱탱스, 야채 아삭아삭,
이러니까 완전 별미면서 새콤하면서 특별하고 건강한 맛? 나 좋아? 근데 이 맛을 해서 뜻이 이걸 할 생각 완전 잘 어울려. 포즈 나오는데? 아, 손이 센터. 여러분, 오빠가 볼 일 있어서 밖에 나가가지고 저 혼자 플립 영화 보려고요. 이거 봤던 건데 또 보는 거예요. 이 영화 완전 제 최애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완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플립 보다가 자고 일어났는데 소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서 제 발 핥고 있어요. 소미코? 소미 왕코쟁이지, 왕코쟁이. 왕코쟁이에요. 자리 잡았어. 이번엔 내 팔이야. 장을 보러 나왔습니다요. 오늘 꼭 만들고 싶은 디저트가 있어요. 야식으로 먹을. 근데 마켓컬리에 그 디저트 재료가 안 팔아서 못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트에 그 재료들을 구하러 열심히 가려고 합니다요. 먼저 마시멜로. 여러분, 초코펜을 사야 되는데 초코펜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초코펜 모양이 그려져 있는 게 여기 뭔가 초코펜이 들어있을 것 같아서 대신 이거를 살려고요. 참깨 스틱 찾았다. 참깨 스틱이 너무 두꺼울 수도 있어가지고 혹시 몰라서 플랜 B로다가 구운 감자도 사가야겠어요. 여러분, 지금 마트에서 장 보다가 구독자님 만났는데 선물을 주셨어요. 젤리 주셔가지고 구독자 선물 못 챙겨와가지고 DM 보내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분께 보낼 편지지에 붙일 스티커를 사러 왔답니다. 짜란. 진간장 4큰술, 왔어요? 네, 왔습니다.
원래 이거 단호박 밥 하려고 단호박 산 건데 깜빡하고 밥에 이걸 안 넣어가지고 그냥 에어프라이어에 구워서 먹으려고 반찬으로. 그래도 맛있을 것 같아. 이 정도 좋아요? 좋아요. 와우, 백종원님이 이거 비주얼 폭발이라 그랬는데 진짜 비주얼 폭발이네. 이거 손님 올 때 하면 좋다 그랬어. 엄청 푸짐해 보인다. 더 화려해질 거야. 양파, 청양고추, 깻잎. 여러분 아까 그 양념에다가 들기름이랑 유자 곡물당이라는 거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더 맛있어졌어. 아 장난 아니야. 소금 들어가십니다. 참깨 마무리 들어가십니다. 아 이거 너무 훌륭하다. 응. 오늘 뭐 어디 잔치해? 어 장난 아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잘 먹을게. 대망의 콩불부터. 간을 한 번도 안 봐서 어떨지 모르겠네. 100%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요 근래 먹어본 음식 중에 제일 맛있어. 맞아. 지난번에 먹었던 닭게장이랑 이거랑 비교하면 뭐가 더 맛있어? 이거. 나도. 내가 수영이랑 같이 만나면서 돼지고기를 거의 못 먹었거든? 그니까 나 안 좋아하잖아. 너무 오랜만에 먹어서 너무 반갑네. 반갑지? 하모니 부분들이 모여서 이루는 그 하모니가 한 부분 부분은 괜찮은데 오히려 전체가 됐을 때 이상한 사람이 많다. 또는 뭐 부분 부분이 별로 쟁쟁 생. 이렇게. 전체가 아름다워야 되는 거네 결국에는. 그렇지. 더 아름다워야 되지. 그래야 조화로운 거니까. 그러니까. Why didn't you just tell me? 그거 걸려서 참아야 돼 지금. 아까 사온 편지인데 너무 예쁘죠? 무지개랑 구름 완전 내 스타일이야. 그리고 한 장을 더 쓸 건데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구독자님께서 아이스티 선물로 보내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아이스티 보내주셨던 구독자님께 편지랑 선물 보내드리려고 편지 쓰려고요. 지금 샤워하고 나와서 아까 꼭 해먹고 싶다던 디저트 있잖아요. 그거 해먹으려고
재료를 꺼내놨습니다. 이거는 미숫가루인데 옛날에 구독자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미숫가루예요. 너무너무 잘 먹고 있습니다. 한 통 다 먹었어요. 두 통 보내주셨는데. 아, 근데 무슨 재료가 이렇게 귀여워? 그치? 과연 여기엔 초코펜이 들어있을지. 짜잔. 어? 들어있다. 아, 깜짝이야. 초코펜이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나 왠지 어렸을 때 이거 해먹어본 기억 있는 것 같아. 진짜? 응. 나는 되게 뒤처진 사람이었나 보다. 그리고 이거 게임으로도 있었어. 그 네이버 주니어 게임. 아니, 슈게임 아세요, 여러분? 슈게임? 슈게임에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막 라면 만들어서 가게 하고. 아, 나 그거 나 그거 엄청 좋아했어. 그 슈게임이 뭐야? 슈게임. 이렇게만 먹어도 사실 엄청 맛있잖아. 엄청 맛있겠다. 응. 잠깐 이거 ASMR이야, 오빠. 소리 너무 예뻐. 자, 이 마시멜로우를 이용해서 울라프를 만들 거예요, 여러분. 대박이죠? 팔. 얘도 먹어주고. 너무 짧다. 다리를 꼭 만들어야 되나? 다리 없으면 좀 이상하잖아. 아니, 눈사람은 다리가 없잖아. 걔는 눈사람이 아니야. 얘 울라프인가?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어. 발. 너무 긴가? 좋아, 귀여워. 어? 잠깐만.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붙잖아. 그니까. 빠져, 빠져. 빠져. 짜란. 뭔가 이게 더 귀여워. 응. 잘못하면 막 울어. 응. 눈물 흘리고. 귀엽다. 응, 귀엽다. 귀여워. 치마 입었어. 만족스러워. 자, 얘는 잠깐 한 켠에 치워놓고. 자, 미숫가루 우유 먼저 넣고. 어구, 어, 얘만 거품이, 어머. 역시. 땡큐, 땡큐. 자, 이제 우리의 울라프가 아닌 눈사람 친구를. 여기 얘 침대야. 쇼파에 앉혀, 목욕탕이다. 앉혀야 되겠다. 진짜 반신욕이네? 아니, 어? 팔 걸치기 아니, 그냥. 응급이야. 이렇게. 오! 어떡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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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괜찮아, 괜찮아. 반신욕조 완성. 바이바이. 어떻게 엄청 빨려 들어갔네? 여러분, 오빠의 망한 조커 올라프예요. 입술이 여기까지 찢어져 있어. 극사실주의 울라프라고 하죠. 어디 먹어봅시다. 근데 보는 것만으로 너무 귀여워서 맛은 당연히 있을 것 같아. 엄청 달아야 될 것 같은데 엄청 달 것 같아. 우와, 진짜 맛있다. 근데 원래 여기 연유 넣어야 되는데 꿀을 넣었더니 연유 넣었으면 훨씬 맛있었을 것 같아. 난 근데 꿀 넣은 그런 단맛도 좋은데. 너무 맛있다. 이 눈사람은 어떻게 먹어야 돼? 여기에 잠겨. 아니, 아니. 양이 너무 적다. 너무 적어? 근데 금방 배불러졌어.
되게 막 모순 모순 형용으로 가득하네. 목욕을 마치고 났는데 파란 짝이 나랑 다리 한 짝이 없었어. 이거 목욕이 아니고 사체야. 징그러워. 나 이거 건져서 먹어볼래. 잠깐만 이거 목이랑 몸이랑 분리된. 자 눈 감아. 나 먹을게. 목 없는 사체가 물 위로 떠오른 건 어젯밤 11시경 지나가던 산책하던 강아지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나 이런 마시멜로는 처음 먹어봐. 나 그 오레오 시리얼 있잖아. 거기에 들어있는 마시멜로만 먹어봤어. 그 주꾸마운 거? 응. 여기 콕 박혀있는 참깨 스틱이 입안에 들어올 때 너무 맛있어. 고소해서. 근데 양이 너무 적어. 이건 지금 너무 힘들어서 영어로 나간 상태야. 아 진짜? 이거 왜 공포 분위기 조성해. 아니 조명 때문에 되게 혼선해져 보인다. 나 열라프가 지금 메이크업 할 때랑 좀 팔기도 많이 다른데.